신상 색조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겹죠? 야 이거 제발 먹어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아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애교살에 진짜 진심인가 봐요. 역시나 진짜 한 방에 쫙 하고 핫한 것도 못 참고 끝판왕에 등장을 했습니다. 웨이크메이크가 드디어 진짜 또 신상 팔레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봄을 맞이하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신상 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잘 구매를 한 신상 색조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쓴다는 애교살 아이템부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속눈썹 영양제, 헤어 제품 등등등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쇼핑을 좀 해와가지고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고 아직 뜯지 않은 제품들은 같이 또 첫인상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가장 처음은 여러분 이제 지겹죠? 이니스프리의 블랙티를 제가 또 주문을 했어요. 얼마 전에 카카오 방송에서 할인을 하더라고요. 저랑 제 주변 모든 분들이 다 이 블랙티를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다 써서 이번에 재구매를 했고요. 제가 지금 이사한 집인데 이사를 하면서 블랙티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공병 세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사용을 한 블랙티의 공병이 4병이고요. 요거 외에 호텔에서도 한 병을 또 탈탈 다 비웠는데 제가 그거는 두고 와가지고 지금 5병의 공병을 만들어내고 하나를 또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알차게 썼는데 얘는 50ml 대용량을 두 개나 비웠고 30ml 두 개도 비웠고 호텔에서도 또 하나 비웠으니까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는지 알겠죠? 제가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항상 리뷰할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니스프리의 실수예요. 이니스프리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진짜 사용을 해보면 에스티로더 갈색병보다 더 쫀쫀한 느낌으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원래 그 전에도 갈색병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갈색병 끊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니스프리 블랙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쓰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몇 개 선물을 해줬는데 평소에 막 스킨케어 관심 없는 분들도 이거는 정말 좋다고 후기를 잔뜩 남겨줄 정도 로 왜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내돈내산하면서 영업하고 싶은 템이에요. 그 정도로 진짜 찐입니다. 여름에 무겁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속이 쫀쫀하고 광이 쫙 차오르는 느낌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저 요즘에도 정말 잘 쓰고 요즘 피부가 진짜 뭔가 쫀쫀하고 탱글탱글해지잖아요. 그래서 블랙티 쓰고 나서 엄청 좋아졌어요. 진짜 자신 이렇게 블랙티 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번에 블랙티 주문을 하면서 요거 앰플 마스크도 같이 받았는데 요 마스크팩은 약간 저 블랙티 앰플을 한 병을 쫙 짜내가지고 여기다가 고농축으로 쭉쭉 담은 듯한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어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에 엄청 잘 먹고 있고 무려 6박스를 새로 구매를 한 오니스트의 트리플 콜라겐 오렌지예요. 제가 콜라겐은 25살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해서 피부에 탄력감이 이뤄지고 특히나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이 되지 않고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먹거나 채워서 발라줘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르기도 잘 바르지만 일단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전에 알약 형태로 잘 챙겨 먹었는데 알약 형태를 제가 끊었어요. 또 요즘에는 이 오니스트만 먹고 있거든요. 이거 휴대성도 진짜 좋고 제가 회사에서도 두고서 먹고 집에서 아침마다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뭔가 쫀쫀한 약간 오렌지 과즙 에이드 먹는 느낌이어서 너무 맛있고 요거랑 탄산수랑 같이 섞어주면 진짜 찐이거든요. 탄산수는 요거 오니스트 콜라겐 두 개에 탄산수 하나 섞으면 진짜 비율이 딱 맞아서 요거 정말 추천을 드려요. 먹을 때도 간편하고 여행용으로도 좋고 차 안에서 먹기도 좋고 뭔가 당이 떨어질 때 요거 하나 쫙 먹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안에 구성도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구성으로 딱 피부 진피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
하루에 한 포나 두 포씩 매일 먹어주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오니스트는 처음에 크리에이터 수 언니가 추천을 해줘서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광고로 진행을 하고 광고 이후로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계속 구매를 하면서 먹고 있는데 정말 끊을 수 없이 너무 맛있고 저는 선물용이나 제가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하나씩 주면서 영업해요. 야 이거 제발 먹어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니스트 콜라겐 이것도 제가 최근에 또 구매를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요. 다음은 여러분 제가 영양제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속눈썹 영양제랑 모발 두피 영양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요 바이브램 리바이브 테라피 헤어스칼프 앤 브로우 앰플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리바이브랩의 속눈썹 영양제도 좀 썼잖아요. 이번에 이게 두피용으로 나왔대요. 와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잔머리가 살짝살짝 거슬리기도 하고 옆쪽에 좀 비어있는 느낌도 들고 정수리 가르마도 한쪽으로 타다 보니까 약간 좀 가르마가 벌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슥슥슥슥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저 며칠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그렇게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제품 자체가 너무 신박해가지고 꼭 소개를 하고 싶었고 이건 제가 매일매일 바르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광고도 아니고 광고 진행 예정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는 브랜드지만 제가 너무 신기해서 진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여기다가 매일매일 바르면서 사진을 찍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엄청 잘한 것 같은 느낌은 없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구매한 지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뭔가 잘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 까슬까슬한 게 살짝 느껴지는 거 아, 같기도 하고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가? 그래서 좀 신기해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요. 다음은 여러분 저의 요즘 찐템이 나타났어요. 와 이건 진짜 너무 좋아요. 오제끄의 나다 래쉬 큐어 앰플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12월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속눈썹뿐만이 아니라 저 언더 속눈썹도 자라고 눈썹 숱도 풍성해졌어요. 그전에는 크리에이터 솔미의 추천으로 제가 잼솔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잼솔을 사용해서 이미 속눈썹이 길어져 있었는데 그 길어진 속눈썹 위에다가 오제끄를 썼더니 오제끄를 쓰고 나서는 길어진 것 플러스 얘가 뚱뚱해지더라고요. 속눈썹이 그냥 얇고 흐물흐물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뚱뚱해지듯이 자라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추천을 드리고 이건 너무 좋아서 제가 실제로 하나 더 구매를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라식을 몇 년 전에 해서 렌즈도 잘 못 끼고 속눈썹 영양제도 아무거나 잘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좀 어떤 제품은 눈이 뻑뻑하고 어떤 제품은 약간 눈시림이 있고 부작용이 있었어요 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안과 테스트도 완료를 하고 그냥 정제수나 일반 성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검은 콩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영양을 잘 채워주고 순하다라는 거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고 이거 진짜 쓰고 나서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12월부터 계속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꾸준히 써봤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제품이어서 정말 이거는 꼭 영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이거 한번 꼭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더 대용량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다음은요 여러분 요거는 속눈썹을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황은 언니라고 해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피카소랑 콜라보한 속눈썹이거든요. 제가 라이브에서 구매를 하려고 기다렸다가 깜빡하고 구매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가장 내추럴한 제품을 선택을 해줬어요. 얘는 지금 11번이라고 해서 내추럴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길이도 앞쪽은 짧고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길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속눈썹도 점막 부분이 투명한 낚싯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기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제가 아직 잘라서 써보진 않았는데 한번 써볼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제품 퀄리티는 좋아 보이고 저 일반 속눈썹도 정말 많이 써
써봤잖아요. 일하는 직업이 속눈썹을 붙이는 직업인데 당연히 많이 써봤겠죠. 그런데 일반 속눈썹들은 가닥 속눈썹도 써봤을 때 그냥 일자로 정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붙였을 때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티가 잘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세 개를 구매해보고 마음에 들면 대용량으로 구매를 또 해보려고요. 다음은 여러분 요즘에 또 핫한 애교살 라이너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 애교살에 진짜 진심인가 봐요. 신상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또 신상 애교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신상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는 토니모리 애교 빔 드로잉 펜슬입니다. 컨실러는 베이지고요. 그리고 아래 애교살을 그리는 거는 매트 브라운으로 그리는 건데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 아래 애교살을 또 채워주는 라이너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또 홀리카홀리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써봤는데 오늘 제 눈 보면 약간 뭔가 좀 볼륨감이 살짝살짝 올라오잖아요. 컨실러로 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라이너를 그려줬는데 이거의 장점은 일단 굉장히 섬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애교살을 그릴 때도 어떤 날은 얇게 그리고 어떤 날은 좀 두껍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두께를 조금 조절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컨실러부터 굉장히 얇고 라이너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기 편했고 그 다음에 요거 진한 거는 애교살 라인을 그려줄 때 또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중에서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요거 라이너, 개인적으로는 요거 다크 컬러를 추천을 하는데요. 다크 라인이 라이너가 그리기에 섬세해가지고 쓰기 좋더라고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굳이 선택을 한다면 요거 다크 컬러를 추천을 하고 리퀴드 라이너는 홀리카홀리카랑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 보여드리는 토니모리가 훨씬 더 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자연스럽게 그리시고 싶은 분들은 홀리카홀리카보다 토니모리를 더 추천을 합니다. 단점은 너무 연하게 그려져서 몇 번 그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요즘에 이런 제품들은 비슷한 게 너무 많이 출시를 해서 엄청 큰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아직 구매를 안 하셨던 분들은 요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트와이스 애교살템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얘는 투쿨포스쿨 제품이에요. 저는 트와이스 분들 애교살 볼 때마다 항상 너무 예뻐가지고 뭘 썼나 궁금했는데 딱 요 컬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2호의 로지 듀고요. 이거는 8호의 센티드 부케인데 저는 에이블리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1+1으로 구매를 했고 2호의 로지 듀는 약간 쿨한 핑크 느낌이 살짝 나기 때문에 쿨톤이신 분들이나 약간 러블리하게 핑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8호의 센티드 부케는 조금 웜한 약간 자몽 한 방울이 똑 떨어뜨린 듯한 오렌지 코랄 색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웜톤이라서 8호도 마음에 들었고요. 조금 더 핑크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호의 로지 듀도 추천을 드려요. 바로 눈알에 가져가면 컬러가 너무 진하게 발색이 되니까 아래에다가 꼭 컨실러 작업해주고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블렌딩을 했을 때 훨씬 더 예쁜 컬러니까요. 눈 위에랑 아래 골고루 써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마스카라를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요즘에 또 속눈썹이 핫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속눈썹에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속눈썹 마스카라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역시나 진짜 한 방에 쫙 하고 섬세하게 올라가는 거는 아 네오젠이구나. 네오젠이 역시나 명불허전 너무 좋더라고요. 네오젠 하면 딱 이렇게 생긴 이 디자인도 항상 시그니처잖아요. 블랙 컬러가 집에 있어서 블랙을 잘 쓰다가 저는 브라운이 더 잘 맞아서 이번에 브라운을 구매했고 브라운 컬러도 붉은기가 조금 빠져 있어서 쓰기에 딱 좋더라고요. 언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엑스트라 슬림 마스카라인데 생긴 것도 정말 얇아서 언더에 쓰기 좋더라고요. 위에다가 쓰기도 좋았는데 저는 제가 써봤을 때 언더에 세심하게 내려주기에 좋아가지고 언더에 쓰는 거 위에 쓰는 거 각각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요즘에 정말 핫하지 않아요? 이거 무지개 벤션의 틴트인데 저도 역시나 핫한 것도 못 참고 사버렸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는데 이게 타겟으로 딱 뜨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물감 짜놓은 듯한 이 패키지가
어쩜 이렇게 감각적인지 내가 이런 디자인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큰맘 먹고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컬러가 너무 예뻐요. 저는 1호에 베일리, 2호에 시퀀스, 4호에 어펙션, 8호에 도미넌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웜한 컬러들 위주로 구매를 했고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쿨한 컬러보다는 약간 웜한 컬러들이 더 많더라고요. 웜톤이신 분들이나 뉴트럴 톤이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쿨톤이신 분들이라면 요거 무지개 메이저 조금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걸 발라봤는데 예전에 약간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그 제형감이라서 입술 위에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 제형감으로 추천을 드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약간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조절해서 천천히 천천히 레이어링 해주듯이 쌓아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입술 위에 약간 수채화처럼 몽실몽실하게 발색되는 거는 마음에 들었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지속력이 조금 약해요. 예전에 잉크 더 벨벳 보면 입술 위에서 약간 지속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얘도 조금은 지속력이 아쉬워서 그점 빼고는 패키지부터 디자인, 그리고 입술 위에 올라가는 컬러감까지는 합격을 주고 싶어요. 요즘에 정말 핫해서 구매를 해봤지만 요거를 잘쓸것 같기는 한데, 아, 지속력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 요 지속력 빼고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고, 마스크에도 묻어남이 살짝 있어가지고, 요런 지속력이나 묻어남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기는 해요. 다음은 여러분, 역시나 가장 총알랑 템은 마지막에 등장을 한다. 끝판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짜자잔! 제가 오늘 올리브영에서 오늘 드림으로 조금 전에 받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어요. 제가 사실은 이 웨이크메이크를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는 것도 있거든요. 웨이크메이크가 드디어 신상이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이 웨이크메이크 신상을 제가 작년에도 웨이크메이크 그 틴트를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차내 돈내 산으로 해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고 만난 사람들한테도 선물해주고 나도 또 쓰고 한 20컬러가 제 돈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집에 아직도 손이 가는 곳마다 다 있는데요. 드디어 또 신상 컬러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안살 수가 없잖아요. 컬러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페이보릿, 로지에버, 핑키아이스, 페스티브, 플럼입니다. 로지에버랑 페이보릿은 웜톤 분들이 사용을 하기 괜찮은 컬러고요. 13호의 핑키아이스, 14호의 페스티브 플럼 컬러는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진짜 첫 발색은 워터리하면서도 촉촉하게 입술 사이사이를 스며들게 하는 제형감이고 정말 마르고 나면 뽀송뽀송하게 내 입술인 것처럼 원래 이건 내 입술 발색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속력도 오래가서 추천을 드리고요. 얘는 가끔 보니까 지속력이 아쉬워요. 저는 음파음파하니까 약간 요플레 현상이 생겨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음파음파를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거니까 음파음파 대신에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밀착력만 잘 높여주면 진짜 지속력 오래오래 가니까요. 요번에 혹시라도 신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올리브영 오늘 드림에 들어갔더니 나또 신상 팔레트가 나왔어요. 어떡해. 얘는 믹사이 팔레트의 기획 세트인데요. 블러링 아이 팔레트 4호랑 블루밍 가드 오드 퍼퓸을 같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저 5호도 구매를 해보고 싶었는데 5호는 품절이어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4호 먼저 주문을 해봤어요. 4호 컬러 살포시 살펴보면 무펄 5개와 글리터 쉬머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블러셔로 같이 활용을 할수 있는 블러셔 팔레트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플럼 구성, 아래쪽에는 살짝 모던한 모브 브라운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름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쿨 분들이 딱 좋아할 것 같은 컬러 조합이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따 여쿨을 위한 팔레트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고 봄 웜톤인 제가 써도 컬러 조합만 잘하면 쓸수 있는 조합들이 있어서 저는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얘는 오드 퍼퓸 구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약간 그냥 은은한 플로럴한 향? 그냥 러블리한 향으로 무난무난하네요. 오늘 나갈 때 뿌려야겠다. 아무튼 요렇게 마지막에 블루밍 가드 오드 퍼퓸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신상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상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